우리가 밥을 안 먹는다? 밑반찬도 좀 먹고 학생들 저 해야지. 지금 벌써 한 60만 원치 먹은 것 같은데 좀 배가 좀 차요? 들어와. 자, 우가스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기 동성중학교 찾아왔는데요. 뭐 지기 피지컬 테스트도 해보고 또 이따가 타산지기 또 이제 회식 콘텐츠도 할 건데 감독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동성중학교 실은 감독 김산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비밀 병기. 네. 아, 여학생도 있네요. 혹시 저희 중학생한테 치시면은 아, 그럴까봐 이제 네. 또 여기 제가 실음을 좀 배워볼 수 있어요. 더 무서워. 오, 야, 잠깐만. 어리게 막 보네요? 네. 오, 야, 너네 몸에서 지금 바꾸나 봐. 옆에 몸 기선제 했다. 그렇게 중학생 한번 이겨보겠다고 특훈에 들어간 지기님. 아, 연습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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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할까요? 네, 바로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시죠. 아, 네. 제가 요즘 그 아이언빈 윤성빈 채널을 네. 따라다니면서 네. 제가 벌써 많은 스포츠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 PD가 다 악마의 편지. 네, 진작에 안 됐어요, 진작에. 많이 먹어주세요. 아, 네. 어, 너무 조금 남으신 거 아니에요? 아, 이거 혼자 양입니다. 성환이! 네, 성환이. 어, 저 지금 체중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? 성환이 우측으로 계속 밀어, 되새기! 저기요 싸운 느낌이었어요. 진짜 다 이런 핏김 먹히거든요. 아, 저기요. 어쩜 들어주세요. 그냥 들어주세요. 괜히 잡히진 않네. 어, 스탑! 방금 더 놀란 게 또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분명히 어디서 배워보신 거 아닌가. 아닙니다. 다오게요. 자주는 못 나오고. 와! 제가 봤을 때 오늘 유망주 3대 4배. 네, 근데 그 3대가 소고기, 오리고기, 돼지고기 400kg씩 먹으려고 이제 어제도 저녁 네. 저녁을 사줬는데 네. 육회 파스타를 먹고 2차를 네. 닭발에 삼겹 뭐 구이에 짜파구리 아 진짜? 주먹밥. 저희는 앞에서 뭐 맛만 보고 먹보다 배고프다고 크로플 사달라고 또 진짜? 네. 제가 보냈어요 그냥. 큰일 났다. 전설의 씨름부 회식. 자, 가시죠 가시죠. 가자 가자 가자. 씨름부 맞아? 1인분에 75,000원이야? 뭐 드실래요? 생갈비. 생갈비요. 생갈비요. 생갈비? 너는? 양이요. 뭐 냉면이랑 이런 것도 많거든요? 여기 식사류도 있고 보통 이렇게 가는 거지. 생갈비를 먹고 일단 달달한 양념으로 가는 거지. 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종류별로 먹어. 어떻게 내려와? 황제까지가 황제? 황제까지 끝까지요. 네? 그러면 생갈비로 시작을. 저 사실 좀 걱정되는 게 네. 원래 네. 유튜브를 꿈꿨었거든요. 아, 뭐 먹방으로? 이제 본인이 살을 네. 10kg 빼면 BT로 가고 아. 안 빼면 먹방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여줄지 지금.
생갈비 다 사와요. 생갈비도 두 가지예요. 한우 생갈비가 있고 네. 수원 왕 생갈비가 있어. 한우로? 네. 뭐 1인분에 7만 5천 원. 네가 계산한 것보다 조금. 1인분에 7만 5천 원. 네.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, 여기서? 여기서 제일 비싼 거. 비싼 거예요. 3인분씩 다 줬어. 하루 생활비로 1인분씩 다 줬어. 1년 60만원 깨졌어. 그때 거기보다 훨씬 비싼데요? 비싸. 근데 거기는 정육식장이었고 여기는 비싸네. 혹시 오늘 얼마나 드실 생각이신가요? 아니 취직 받았어요. 야, 야. 그럼 한 덩이에 7만 8천. 아 근데 뭐 다른 거 뭐 밥도 많이 먹고 해야죠. 밥도 좀 시키고. 네. 뭐? 밥 사준다고? 그래서 그냥 뭐야? 저기 물냉면 있고 갈비탕 뭐죠? 뭐겠어? 야 목갈비 목이 좀 지방이 덜 적잖아. 목갈비. 밥을 후식으로 먹는다고? 밥이 후식이야? 제로 먹어요? 그냥 콜라 먹어요? 그냥이요. 아 그냥 콜라 먹어요? 그냥 콜라 다섯 개랑 그냥 사이다 다섯 개 주세요. 원래 소고기는 찹찹 먹는 거 찹찹 튀기고 바로. 이거 좀 들리지 않습니까? 더 거서 먹어 여기 애들아. 응? 끊기면 안 되니까 좀 더 시켜놓을까요? 네. 그러면 생으로 일단 시켜 아닌가? 네 생갈비요. 저 양념 한번 먹어볼까요? 생 그라미 그냥 양념. 야 무슨 뭐 국정마다 사라진다 여기는? 맛있니? 근데 이거 이게 다네. 이게 중량이 이게 다네. 굉장히 무겁네. 고기는 별로 없어. 너희 톡 나중에 천하장 돼가지고 아마 너네가 천하장 될 때쯤에 지기님 딸이랑 아들이 엄청 더 클 거 아니야. 너랑 나 선물 사러 가야 돼. 잘못한 것 같은데? 진짜 아니면 저거? 근데 이게 다 갈비여가지고 이 대가 너무 크네. 잘못 왔네. 등심이 이득이야. 나 이런 집 처음 봤어. 아, 먹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이거 친구 스타일 알거든요. 이게 쌈이 고기가 아니라 쌈. 이걸 여기에다 이제 야채 싸먹는 거예요. 이거 보통. 오 유튜버. 아 오 뭐야. 사장님. 여기 요렇게 싸먹었으면 이러면은. 야 그럼 얼마짜리야 그거? 이렇게. 와. 야 이거. 너무 큰 거 먹는 거 아니에요? 보통 회식 가면은 감독님 어디로 많이 가요? 소고기 무한리필. 아 무한리필? 네 무한리필로 갑니다. 씨름부 다 들어가면은 사장님 표정이 별로 안 좋지 않아요? 씨름부 다 얘기 안 합니다. 아 얘기 안 해요? 네 얘기 안 합니다. 아, 얘기 안 하고 네. 기름 너무 많지? 와 맛있어? 오이 기름 많아서 부드러워요. 부드러워? 와 내가 밥을 안 먹는다. 내가 사는 거랑 항상 화산지가 너무 다르게 가서. 이거 만원치야 만원치. 사장한테. 맛있어요? 세상 먹어보고 있는 게 가장 맛있어요. 아 진짜? 진짜? 이상하게 애들이 반찬 쪽으로 손이 아예 안 가는 것 같아요. 밑반찬도 좀 먹고 학생들 저 해야지. 원래 반찬 좋아하는데 반찬 안 먹는 거 밑반찬 사치라고 하는데요? 지금 벌써 한 60만원치 먹은 것 같은데 좀 배가 좀 차요? 아니요. 아. 진영이 몇 프로 탔어? 그래요? 0.5% 0.5%? 야 이거 진짜 파산 나겠는데? 얘들아 먹다가 눈치껏 공깃밥이랑 김치찌개랑 시켜. 아니 눈치껏? 네 잠깐만. 와 잘 먹는다. 지방이 진짜 많네. 이건 지방이 너무 많아. 비싸서 다시 안 시키는 게 아니고. 지방이 너무 많아. 그쵸. 이것도 5만 얼마야. 죽기만 해야지. 먹을 자격이 없다. 이게 운동량이 근데 많아서 확실히 많이 들어가긴 해요. 이게 진짜 잠깐 한 판 했는데 느낌되니까 이게 30판을 하루에 그럼 30판이에요? 한판 정도? 오늘 많이 안 했잖아요. 저 먹는 거야? 와 이거
아 옛날에 그 수원 대학 학생들이랑 봤어요? 네, 팔레산. 네, 네, 네. 아 되게 힘들더라고요. 저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. 한자산 간다고 하면은 아. 갑자기 목요일 새벽부터 카톡하고 아파요. 아 가본 적 있어요 여기? 네 가본 적 있어요. 아 그래서 한구나. 아. 갑자기 멀쩡하다가 공사 갔다고 갑자기 와 등심 봐. 와 등심 봐. 와 와 와 아 많이 먹네. 잘 먹네. 뜨거워. 자 이게 오늘 DTV 나와줘서 진짜 감사드리고 자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다들 원하는 꿈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찾아다 되면 저 밥 좀 사줘요. 한우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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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우 사장님 화이팅하고 드시죠. 하나 둘 셋. 화이팅. 네. 아. 야. 중학생이라고 너무 아깝다. 맛있게 드셨죠? 네. 하나, 둘, 셋. 전신이야. 하나, 둘, 셋. 생각했어. 감사합니다. 어, 이비스예요? 안녕. 안녕. 중학생들이잖아요. 10명밖에 안 됐어요. 회전처럼 집 가서 약간 또 재밌는 그림, 맨날 고기만 먹는 그림은 좀 그러니까. 근데 한 명이 회를 못 먹는다 그래서 또 이게 한우를 먹었는데 10명 치고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. 나 10명에 거의 역대급이 아닌가. 156만 6천 원 나왔습니다. 한우 3마리 그림분, 음료수 1개, 양념 3마리 그림분, 특가비 3개, 된장찌개 3개, 고기밥 8개, 한우 3개, 등심 3개. 아니 등심으로서 많이 나왔습니다. 오히려 사장님이 이거 생갈비 시킬 때 의아해 하시더라고. 진짜 이거 시키는 거 맞냐고. 그 댓글에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. 뭐 왜 돈을 뭐 기부도 하고 더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냐.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래도 의미 있게 학생들 추억도 만들어주고 나중에 이 학생들이 진짜 유명한 선수가 돼서 또 나중에 영상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재밌는 파산지기가 될 수 있도록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열심히 해야 더 재밌게 나오겠죠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